청취자들 안녕하십니까.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라라라라라라라라. 오늘 왜 갑자기 따라라 뭐 이런 춤을 췄느냐. 큐티 큐티하고 뷰러풀 뷰러풀한 피규어를 만나려고 노래 잠깐 해봤습니다. 오늘 준비한 피규어 미니와 야수의 벨 되겠습니다. 벨벨벨벨벨 파토이 피규어고요. 미니와 야수 2017년 3월에 개봉을 해서 513만 명이라는 엄청난 흥행을 또 했습니다. 물론 요즘에 알라딘이 실사화되는 디즈니 영화의 기록을 깼잖아요. 그렇죠? 지금 960-670만이 지금 넘은 거로 알고 있어요. 또 이 방송 나갈 때는 모르죠. 1000만을 넘을 수도 있겠죠. 디즈니 영화가 사실은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겨울왕국이 1000만 넘는 거 외에는 실패한 영화들도 있고 좀 그래 했는데 동화 속 얘기를 실사화한 영화 중에서는 굉장한 흥행 성적을 거둔 미니와 야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사실 요거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4년 7월에 프랑스 영화가 또 미니와 야수가 있더라고요. 그거는 31만 명이 예, 들었습니다. 예, 513만 명이 들은 엠마 왓슨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그 종 겉박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장미가 되어 있습니다. 대리석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대리석 무늬. 뷰티 앤더 비스트라고 써있고 엠마 왓슨이 이렇게 청초하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.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92년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봤고 그 전에도 뭐 동화책으로도 보셨을 거니까 야수가 요 장미꽃잎이 이제 다 떨어지면은 돌아가시잖아요. 그런 것들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. 파란색으로 뷰티 앤더 비스트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또 이걸 중고장터에서 구매를 하고 여러분께 오매불망 언제 리뷰하나 얘도 그 리뷰 차례를 기다렸다가 이제 빛을 보게 되는데요. 정가는 25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저는 20만 원에 상태 좋은 중고를 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벗기니까 또 다른 느낌이 좀 있죠. 이 상태에서 열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뭔가 루즈가 좀 꽤 많이 들었어요. 파츠들도 많이 들어 보이고 뭐라고 써 있나 뷰티 뷰티 is bound within.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와 너무 예쁘다. 이 안에도 파스텔 느낌이에요. 되게 자 플라스틱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면요. 오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냐? 오 살짝 들어주면 와 진짜. 와 엠마 왓슨의 얼굴이 진짜 비슷하죠? 팔자주름 이런 느낌까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머리는 조형모입니다. 조형모인데 뒷모습도 또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. 미녀와 야수 시그니처 드레스입니다. 노란색 드레스 이렇게 입어주고 있습니다. 아 너무 귀엽고 이 안쪽에는 종이로 되어 있어서 드레스를 잘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이 엉덩이 맞이는 아닙니다. 이거 박스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안쪽에도 괜찮습니다. 안쪽에도 속바지 입었습니다. 네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보여드리는데 옅은 미소를 띠는 게 너무나 예쁜 모습을 또 이렇게 피규어로 잘 표현을 해줬고요. 야 스탠드도 되게 고급지게 생겼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진짜 대리석 아닙니다. 플라스틱 껍데기인데 뭔가 이 위에서 이렇게 왜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느낌. 아, 이렇게 막 움직일 것 같은데 그쵸? 이게 찌릭 띠릭 띠릭 하면 뚜루룽 뚜루룽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거기에 투명한 막대기 이렇게 올리고요. 스탠드를 꽂아주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걸 빼도 되나? 이거를 그냥 빼도 될 것 같긴 한데요. 빼면은 조금 그래도 뭐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떨어지진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살짝의 이염이 있긴 한데 이게 박스인데 굳이 이염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 구두도 옐로우가 가미된 드레스와 신발을 또 깔맞춤 해줬다. 이거 관절은 뭐 안 보여드려도 되죠? 관절은 뭐 안에 완전 속바지 자체가 헐렁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지고 이런 무릎 관절도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어머 징그럽게 이 정도면은 뭐 요가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가능합니다. 피규어가 과한 액션을 하지 않는 공주 느낌인데 관절은 또 쓸데없이 많이 움직이네요. 어깨는 어깨도 꽤 어머 얘 진짜 세상 유연하다. 얘 되게 유연합니다. 이 상태에서 무릎 아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이런 부분이 많이 구부리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절을 조금은
조심해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. 허리도 이렇게 잘 움직여 줍니다. 허리가 이 정도 움직여 주니까 야수한테 드레스 잡고 왜 인사할 때 그런 느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드레스가 노란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스탠드 바닥 판 자체도 많이 미끌미끌해서 제가 잘을 못하는 건지 이게 자꾸 미끄러져요. 자, 이 상태에서 손루즈가 또 들어있죠. 손루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뭔가 이런 느낌. 손 한 쌍 그리고 뭐를 이렇게 좀 잡거나 할 수 있는 손이고 드레스를 잡는 느낌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있는 반지가 다 껴져 있습니다. 손은 총 세 쌍이 들어있고요. 요거는 아예 미개봉으로 되어 있는데 받침대를 살짝 빼볼게요. 야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장미꽃 이렇게 씌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뭔가 스탠드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스탠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길게 되어 있는 장미꽃 파츠가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. 이거는 꽂으면 안 되나? 벨이, 아 이건 또 벨이 드는 용인가 봐요. 여기에 얘는 또 꽂히지 않습니다. 근데 뭔가 조금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이거? 바닥을 이렇게 해도 사실 크게 의미가 되긴 되는구나.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얘는 손을 이용을 해서 얘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억지로 껴봤어요. 이렇게 봤을 땐 괜찮잖아요. 장미꽃을 들 수 있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. 벨 못지않게 미니와 야수에서 화려하게 또 활약을 했던 녀석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진짜 디테일하다. 와 시계 콕스워스입니다. 콕스워스 시계 할아버지인데 마법에 걸려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와 이런 뒷모습도 발들도 굉장히 귀엽고요. 시계가 시계를 보고 있잖아요. 디테일은 진짜 끝내줍니다. 너무 예쁘고요. 굉장히 캐릭터 있었던 이 할아버지. 분침과 시침이 코수염처럼 되어 있는 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. 이 시계의 콕스워스 목소리 역할을 했던 분이 이안 맥켈런.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엑스맨의 젊은 매그니토 말고 나이 든 매그니토 역할을 하셨던 분이 콕스워스 시계의 목소리 주인공이고요. 또 이 녀석 르미에. 촛대죠, 촛대. 르미에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루즈가 너무 다 예쁩니다. 쓰나 이게? 이거 안 쓰는데 이걸 스탠드가 있어서 여기를 꽂아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친구는 또 이안 맥그리거예요. 목소리를 오비안 케노비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와 요분 하얀색 요 플루메트입니다. 플루메트 얘랑 둘이 사랑하잖아요. 나중에 다 마법이 풀릴 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. 그러니까 목소리만 나온 건 아니다. 마지막에 다 등장은 하네요, 그렇죠? 그 외에 굉장히 귀여웠던 찻잔과 주전자. 주전자가 엄마고 손잡이가 코예요. 그래서 이렇게 미세스 팟과 칩, 엄마와 아들 모자지간입니다. 이렇게 해서 뚜껑이 열리진 않지만 이분도 엠마 톰슨인가 또 역할을 했죠. 칩은 찻잔뿐만 아니라 받침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깨진 디테일까지 이런 거 깨져 있잖아요. 이거는 진짜 소품 모으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오늘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소품들이 많은 다양한 또 주인공들이 많은 미녀와 야수의 벨 보여드려봤습니다. 그래도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옷장 아주머니 있잖아요. 옷장 루즈까지 있었으면 더 대박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되고 기왕 벨이 나온 거 야수도 핫토이에서 발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?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라도 발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또 그렇게는 나오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에 짝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?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나 또 올 거야. 안녕.